정보처리기 사 실기 모의고사 6회 풀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상에서는 별도로 문제 푸는 시간이 없죠. 문제를 풀고 해설을 보고 싶은 분들은 일시정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아래 설명에 해당하는 용어를 영문으로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소문자 관계 없음이라고도 제가 적어 놨는데, 대소문자 관계없음이라는 문장이 없어도 대소문자에 유의해서 적으라든지 대소문자를 구분해서 적으라는 말이 없으면 그냥 편하게 적으시면 됩니다. 일단 설명을 보면 중복을 최소화한 가독성이 좋고 단순한 코드다. 깔끔한 코드란 뜻이에요. 로직의 이해가 빠르고 수정 속도가 빨라진다. 보기가 편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오류를 찾기 용이하고 유지보수 비용이 낮아진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뭐 아래쪽에 있는 건 그냥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건 깔끔한 코드란 뜻이에요. 자, 요걸 영어로 클린 코드라고 이야기하죠. 다음. 아래 설명에 해당하는 용어는 무엇인지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력 조건의 경계에서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점을 이용하여 일단 여기서 답이 나와야 됩니다. 원래는 경계라는 말이 나와야 돼요. 자, 일단 입력 조건의 경계 값으로 테스트 케이스를 생성한다. 이제 어떤 테스트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죠. 경계값 분석 테스트입니다. 요거는 비교적 간단한 문제죠. 다음 3번. 자, 스튜던트 테이블에 대한 조회 권한을 제인에게 부여하는 SQL문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권한을 부여하는 명령어가 뭔지도 알아야 되고요. 그 명령어의 기본 틀을 알고 있어야 이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일단은 권한을 부여하는 건 grant입니다. SQL도 마찬가지 대소문자 구분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란트, 다음이 권한, 온 쓰시고, 그 다음이 대상.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이거에 대한 이런 권한을 부여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도 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to 쓰시고, 이쪽에다가 누구한테 이 권한을 줄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하자면, 이쪽이 대상이고요. 그 다음 이쪽은 같은 대상이라고 하면 조금 더 복잡하니까, 여기는 객체라고 하죠. 데이터베이스 객체. 그 다음에 이쪽은 기능입니다. 이 객체에서 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구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권한을 얘한테 부여해야 되니까, to Jane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 이름은 여기로. 그리고 조회에 대한 내용은 여기인데, 조회가 셀렉트죠. 우리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 부분은. 그래서 grant select on student to Jane 이렇게 하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틀을 기억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항상 틀을 갖춰놓고 실수하지 않게 거기에 빈칸을 집어넣는 그런 형태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아요. 넘어갈게요. 다음은 아래 SQL 문장은 키가 170에서 179cm인 한국 팀의 플레이어를 조회한다고 되어 있어요. 틀린 부분을 찾아서 올바르게 고쳐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장 전체가 아니라 틀린 부분만 판단이 되면 정답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틀린 부분만 고쳐서 쓰면 된다. 뭐 그런 얘기죠. 자, 일단은 대부분 이런 문제는 조건이 틀리기는 하는데 한번 하나씩 볼게요. 일단 select from where 기본 틀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거기 안에서 이제 이름과 뭐 키? 뭐 이런 걸 조회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뭘 조회한다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넘기면 되는 거죠. 플레이어라는 테이블이 있고, 이거는 괜찮습니다. 아래쪽에 이제 보는 거죠. 팀 아이디 코리아 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국 팀이란 뜻이겠죠. 뭐 이거는 어려운 개념이 아니죠. 뭐뭐는 뭐뭐. 이거는 조건식의 형태도 맞고. 그다음에 and고요. and인지 or인지 요두 가지의 차이일 텐데 and가 맞죠. 왜냐면 여기서 뭐뭐인 한국 팀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두 조건을 동시에 수행을 해야 돼서 or은 맞지가 않아요. 자, 그럼 결국에 이 부분에서 틀렸다는 거죠. 자, between 이 공식이 틀렸습니다. between은 A and B 이렇게 쓰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A and B 하면은 A와 B 사이란 뜻이 됩니다. 그리고 A와 B를 포함해요. A부터 B까지란 뜻이 된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OR이 틀렸고요. 여기는 수치도 틀렸습니다. 만약에 between 170 and 180이라고 하면 170에서 180까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는 179까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between 170 and 179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넘어가서 다음은 접근 통제 정책의 비교표라고 나와 있죠. 빈칸에 알맞은 용어를 영문 약어로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약어라고 명시를 했기 때문에 반드시 약어로 써주셔야 돼요. 그리고 보통 이 접근 통제 정책은 다른 것보다는 어디서 접근 통제를 결정하냐 요거 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 부분이죠. 자, 그래서 등급에 따라, 역할에 따라, 신분에 따라 접근을 결정한다 라는 게 포인트라는 거예요. 하나씩 살펴보면 등급에 따라서 바뀌는 건 M이고요. 그 다음에 역할에 따라서 결정하는 건 RB, 그리고 신분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건 D입니다. 그리고 뒤쪽에 Access Control 해가지고 AC가 붙어서 접근 통제 정책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M은 등급, RB는 역할, D는 신분,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은 가장 확실하게 답을 맞추실 수가 있겠죠. 넘어갈게요. 6번 문제는 코드네요. 아래 C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를 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포문이 이중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포문이 이중으로 들어가 있으면은 포문 안쪽에 이것저것 체크하고 수행해야 하는 코드가 많은 경우에는 이중 포문을 디버깅표로 작성을 하는 건 생각보다 조금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중 포문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기존에 알려져 있는 공식 같은 것들이 코드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도 한번 볼게요. 일단은 위쪽에 배열이 하나 만들어져 있고요. 요거는 그냥 놔두고 일단 밑에를 보겠습니다. 어쨌든 포문이니까. 자, 포문 안에 포문이 있는데, 자, 여기 포문을 보면 0부터 여기 보면 4 전까지 하고 있죠. 요게 4 전까지입니다. 4까지면은 등호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4 전까지니까 0부터 3까지만 하는 거예요. 여기 배열이 총 5개니까 여기에는 0, 1, 2, 3, 4의 인덱스가 있는 건데 여기서 0부터 3까지만 한다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고요. 다음으로 아래쪽 포문을 보니까 얘는 요 i의 오른쪽이죠. 플러스 1이니까요. 오른쪽에서부터 끝까지 가고 있네요. 5 전까지니까 4까지잖아요. 그래서 항상 마지막까지 하는데 시작값이 처음에는 이렇게 가다가 그 다음은 이렇게, 그 다음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시작값이 점점 커지는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일단 이렇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i와 데이터 j를 대소비교를 하고 있죠. 대소비교를 하고 있는데 i와 j의 값이 지금 어떤가요? i는 0부터 3까지인데 j가 i의 플러스 1, 오른쪽에서부터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계로 따지면 왼쪽 값과 오른쪽 값을 대소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을 대소비교를 하고 있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세 가지 코드가 나와 있는데 코드가 조금 복잡해 보여도 좀 간단하게 표현을 해보면 여기가 템프를 C라고 하면요. i를 A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J를 B라고 했을 때 정리를 해보면 C는 A, A는 B, 그 다음에 B는 C 이렇게 나오죠. 이게 수합 공식이에요. 수합 공식은 A와 B를 서로 바꾸는 겁니다. A와 B 데이터를 바꾸는 거예요. C는 템프, 말 그대로 임시 변수고 A와 B를 서로 데이터를 바꾼다. 자, 근데 이걸 언제 바꾸고 있죠? 왼쪽, 오른쪽 데이터 대소 비교를 통해서 A, B를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현재 A가 I니까 얘가 왼쪽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B가 오른쪽에 해당하는 거죠. 왼쪽 오른쪽을 대소 비교해서 왼쪽이 작으면 서로 데이터를 바꾸겠다는 거죠. 자, 요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렬 공식이에요. 자, 정렬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굉장히 다양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수합 공식이라든지 대소 비교가 반드시 나오게 됩니다. 보통 정렬하는 순서가 달라지는 거는 이 위쪽에 있는 요 두 개 때문에 달라지는 건데 포문 때문에 지금 포문은 어차피 빈칸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아래쪽에 대소 비교가 있네. 그다음에 수합 공식이 있네. 요 두 가지를 봤을 때 아, 이거 정렬이구나 라는 걸 파악하시면 된다는 거죠. 정렬은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오름차순과 내림차순이 있어요. 오름까지 쓸까요? 오름차순은 1, 2,
3, 뭐 이런 식으로 정렬이 되는 거고, 내림차선은 반대죠. 큰 값이 먼저고 3, 2, 1 뭐 이런 식으로 정렬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정렬이라는 걸 파악을 했기 때문에 오름차순인지 내림차순인지만 알면 되는데, 자, 그거는 바로 이 코드 중에 비교 기호만 파악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왼쪽과 오른쪽이 있을 때 오른쪽이 크면 수압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왼쪽이 작고 오른쪽이 크면 수압을 해요. 그러면 큰 값이 왼쪽으로 넘어가겠죠. 그러면 큰 값이 왼쪽에 있고 작은 값이 오른쪽에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름차순이 아니라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되겠구나. 이것들을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리를 하자면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보니까 아, 이거 정렬이고 내림차순이구나 라고 하면 여기 있는 데이터가 내림차순 정렬이 되겠구나. 이걸 파악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내림차순 정렬을 해보면 10, 9, 7, 6, 3 이런 식으로 정렬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출력을 하고 싶은 게 뭐예요? 두 번째 데이터예요. 그래서 0, 1, 2, 3, 4니까 두 번째 데이터인 7이 출력되는 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복잡한 코드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뭔가 규칙이나 공식 같은 게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답은 그래서 7이 되는 거고요. 넘어가 볼게요. 네, 문장이 조금 기네요. 시연으로 작성된 두 수를 입력받아서 자, 차이값을 출력한다. 그런데 입력되는 수에서 어떤 수가 클지 모른다 라고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하고 7을 입력하게 될 경우에는 이렇게 그냥 빼면 되잖아요. 그런데 7하고 10을 입력할 경우에는 이렇게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이 되잖아요. 그러면 차이값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음수가 나오지 않도록, 이런 경우가 없도록 빈칸에 알맞은 코드를 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두 수는 같은 값을 입력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고요. 두 수를 같은 값을 입력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그것까지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좀 더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제외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생각보다 간단하죠. 어쨌든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방법은 두 가지예요. 간단하게 변수를 두 개를 더 만드는 겁니다. 아예 큰 걸 담는 변수와 작은 걸 담는 변수를 가지고 와서 그 다음에 10과 7을 입력받았을 때 이 둘 중에 하나가 클 거 아닙니까? 그러면 큰 걸 담고 작은 걸 여기에 담아서 이렇게 빼는 거죠. 반대로 7을 입력받고 10을 입력받았어도 대소비계를 통해서 큰 걸 담고 작은 걸 담으면 어쨌든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뺄 수가 있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변수를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AB만 가지고 해야 되는데요. 이건 뭐 간단하죠. 예를 들어서 큰 값을 입력받았을 때 제가 이제 변수를 크게 써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거 여기 이제 B에 들어있는 값이 작다고 제가 그냥 시각적으로 표시를 한 겁니다. 이렇게 입력했을 때는 이렇게 빼면 되고요. 그 다음에 B가 클 때는 이렇게 빼면 되죠. 그래서 대소 비교를 했을 때가 이제 큰 값이 왼쪽으로 올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여기 if 문을 보면 A가 B보다 크다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말 그대로 A가 큰 거니까요. A가 앞에 오고요. 그 다음에 B가 뒤로 오면 되겠죠.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는 거는 정반대라는 거죠. 같다는 상황은 없기 때문에 여기선 B가 더 큰 거예요. 그러면 B-A를 하면 되겠죠.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으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번엔 간단하네요. 아래 시연으로 작성된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를 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산자들은 항상 우선순위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타입도 마찬가지고요. 자, 우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부분은 이쪽에 있는 B 나누기 2예요. 여기 보시면 시프트 연산자가 있는데 시프트 연산자는 가장 여기서 순위가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나중에 해야 되고요. 그러면 이 시프트 연산자 왼쪽 오른쪽에서 뭔가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중에 가장 먼저 작업을 해야 되는 게 요 놈이라는 거죠. 나누기. 자, 이것도 물론 해야 되고요. 요거 두 개. 자, 그러면 B 나누기 2를 한번 해볼게요. B는 4니까요. 4 나누기 2인 거죠. 정수 나누기 정수고요. 결과는 2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여기 빼기가 있는데 빼기보다는 곱하기가 먼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먼저 해야죠.
1 곱하기 2, 이것도 마찬가지 2죠. 그럼 결국에 2 빼기 2를 하는 거죠. 이 오른쪽에 대한 결과는 0입니다. Shift 연산을 하지 않겠다는 거랑 같은 거죠. 0번 옮기겠다는 거니까. 자, 그리고 왼쪽을 볼게요. 자, 왼쪽은 요거 하고요. 요거가 있는데 얘가 우선이죠. 단항연산자가 항상 우선이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자, 그러니까 a를 1 증가시킵니다. 그러면 11이죠. 그리고 나서 11 나누기 5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2점 몇이 되는 게 맞지만 지금은 정수 나누기 정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수가 결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2점 몇이 아니라 답이 2가 나옵니다. 그래서 2 시프트 연산 0 이렇게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값은 바뀌지 않고 그대로 출력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연산자는 항상 우선순위와 타입을 신경 써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아래 자바 언어로 구현된 클래스에는 내부 변수에 직접적인 접근을 막고 특정 메소드를 통해서 값을 할당받아 출력해주고 있다. 여기서 특정 메소드가 요거죠. 지금 set, get 붙어있는 요 메소드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직접 집어넣지 않고 요 메소드들로 값을 입력받고 출력해주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와 관련된 객체 저항 프로그래밍 기술을 아래 보기에서 찾아 써라. 여기에서 찾아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개념은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일단 인캡슐레이션 캡슐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포메이션 하이딩이라고 해서 정보 은닉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십니다. 이게 인캡슐레이션하고 정보 은닉, 인포메이션 하이딩이죠. 이두 가지 중에 이제 이런 말도 되지 않냐 뭐 이렇게 하시는데, 정리를 해드리자면 일단 캡슐화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캡슐화 그리고 정보 은닉을 제가 적어 놓을게요. 일단 정보 은닉이 있고, 캡슐화와 정보 은닉을 개념으로 따진다면 캡슐화를 해야 정보 은닉을 할수 있기 때문에 캡슐화가 조금 더큰 개념입니다. 물론 이 문제에서는 이 캡슐화랑 정보 은닉 요두 가지의 개념 중에 헷갈리지 않게끔 일부러 보기 안에서 찾아서 쓰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 아래쪽에 혹시나 인포메이션 하이딩도 같이 있었다고 하면 둘다 정답 처리가 될 거예요. 이건 확실합니다. 인캡슐레이션을 통해서 정보 은닉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둘다 가능해요. 어쨌든 간에 지금은 정보 은닉이라는 말이 없죠. 정보 은닉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인캡슐레이션을 한 겁니다. 정보를 안에 집어넣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인캡슐레이션이 되는 거죠. 넘어갈게요. 10번입니다. 아래 파이썬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를 세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료구조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하나 보죠. 일단 ABC가 들어있죠. A, B, C. 자, 하나씩 하나씩 지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래놓고 POP 1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POP이라는 거는 데이터를 아예 추출해 버리는 거예요. 복사해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아예 없애는 겁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1은 인덱스겠죠. 여기가 지금 0이고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인데, 이 1번째, 첫 번째 값을 아예 뽑아버리겠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B는 없어지고요. 이 C가 1로 옵니다. 데이터를 비우는 게 아니라 아예 추출을 해버렸기 때문에 달라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append B라고 되어 있어요. 오른쪽 끝에 이 B를 추가합니다. 이렇게 추가가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인서트, 삽입하겠다. 1번. 1번 위치에 G를 집어넣겠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요 위치에 집어넣게 되는 거고요. 나머지 애들은 오른쪽으로 한 칸씩 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A, G, C, B가 되는 거죠. 그 상태에서 이제 리무브죠. 리무브는 지우는 건데, 인덱스가 아니라 해당 데이터를 직접 찾아요. 데이터를 찾아서 찾으면 그 데이터를 지워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B가 지워지겠죠. 결과적으로는 A, G, C만 남게 되는데, 자, 출력을 뭘 하고 있죠? A 자체를 출력하고 있죠? 포문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라 리스트 자체를 출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A, G, C라고만 적으시면은 오답이고요. A가 리스트이기 때문에 리스트 형태로 대괄호와 쉼표를 같이 지정해서 출력해 주셔야 정답이에요.
이해되시죠? A랑 G랑 C만 남는다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정확하게 작은 따옴표도 해야 되죠. 참 이거는 작은 따옴표가 아니라 큰 따옴표로 해도 괜찮아요. 그건 괜찮은데 어차피 두 가지 똑같이 혼용이 되기 때문에 파이썬에선 대괄호와 쉼표는 반드시 지정을 해주셔야 된다. 그거까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 커널에 대한 설명이다. 빈칸에 알맞은 커널의 종류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커널은 모놀리식, 모놀리틱 둘 다 똑같은 거죠. 모놀리식 커널이랑 마이크로 커널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모놀리식은 구현이 간단해요. 속도가 빠르고 이게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는 사용자가 필요한 기능을 추가할 수 있다. 확장할 수 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감이 오시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속도가 빠르고 구현이 간단하고 그 다음에 사용자가 기능을 추가 확장할 수 있다 해서 첫 번째가 모놀리식, 두 번째가 마이크로 커널이 되겠습니다. 다음 프로세스네요. 상태 전이 과정에 대한 설명 중 빈칸에 알맞은 용어를 영문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문으로 쓰시오. 그러면 한글로 쓰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기억을 보면 실행 상태의 프로세스가 할당된 시간을 다 사용했지만 시간을 다 사용했다. 요거에 대한 용어죠. 아직 작업을 끝내지 못한 경우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본인한테 할당된 시간을 다 썼지만 작업이 안 끝나서 다시 할당받기 위해서 가는 경우. 시간 다 됐어 너 나가 뭐 이런 뜻입니다. 타임 런아웃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니은은 실행 상태의 프로세스가 입출력에 의한 작업을 위해서 대기 상태로 변하는 과정. 이거를 블록이라고 합니다. 여기 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입출력에 의한 작업이란 얘기는 프로세스가 막 작업을 하다가 사용자로부터 어떤 값을 입력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사용자가 아무리 값을 빨리 입력해도 이 프로세스가 작업하는 이 속도에 뭐 1000분의 1도 못 미치겠죠. 그러면 그 작업을 하는 시간 동안 이 CPU는 놀고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잠깐 너 입력받을 때까지 기다려 해놓고 다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가 블록입니다. 그래서 입력을 받으면 다시 돌아와서 작업을 해주는 형태.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리를 해봤고요. 어쨌든 그래서 시간이 다 된 게 타임 런아웃, 그 다음에 입력을 기다리는 거, 그게 블록이다. 웨이트라고도 하죠. 이 정도까지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정규화네요. 정규화 과정 중 이행적 함수 종속을 제거한 릴레이션 스키마는 무엇인지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건 설명보다는 그냥 일단 무조건 암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정규화는 이행적 함수 종속을 제거했다. 이게 제3정규형입니다. 넘어갈게요. 아래 제5정규형에 대한 설명 중 빈칸에 해당하는 용어를 쓰시오. 후보키를 통하지 않은 뭐뭐를 제거한 릴레이션 스키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제5정규형에 대한 그 특징이죠. 방금 제가 제3정규형도 마찬가지인데 무조건 암기하셔야 된다 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제5정규형에는 어떤 단어가 무조건 들어가야 되냐면 조인 종속이에요. 조인 종속을 제거한, 그러니까 후보키를 통하지 않은 조인 종속을 제거한 릴레이션 스키마다. 요것까지만 봐도 충분히 답을 맞출 수가 있으셔야 돼요. 아래쪽도 뭐 추가적으로 읽어보시면 좋겠지만 정답은 조인 종속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이 의미하는 용어를 영문으로 쓰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 쓰라고 되어 있네요. 자, 약어로 쓰시오, 영문 약어로 쓰시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문으로 쓰시오 라고 되어 있으면은 영문으로, 영문 약어로 둘 다 되는 거고요. 영문 약어로 쓰시오 라고 되어 있으면 영문 약어로만 쓰셔야 되고. 느낌 아시겠죠? 자, 넘어갈게요. 네트워크 장비를 관리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UDP 상에 정의된 응용 계층 쪽에 있는 표준 프로토콜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관리, 감시 이런 정보를 운반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관리라는 말이 들어가겠죠. 이 답은 SNMP가 됩니다. 심플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프로토콜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SNMP, 이게 네트워크 안에 관리, 감시를 위한 프로토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영어 단어 외우듯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넘어가서 다음이 의미하는 용어를 영문으로 쓰시오. 또 영문이죠. 패킷 교환 네트워크에서 송수신 단말기간 정보를 주고받는 데 사용하는 정보 위주의 프로토콜이다. 정보를 주고받는다. 이게 일단 포인트고요. 두 번째, 데이터는 패킷 또는 데이터그램 단위로 나누어 전송되며
별도의 경로 설정이 필요 없다. 정보를 주고받는데 경로 설정이 필요 없다. 요까지. 자, 경로 설정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어디로 보낼지 정확하게 정의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경로 설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신뢰성이 떨어지고 연결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 지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TCP를 함께 사용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TCP랑 함께 이야기하는 프로토콜이 딱 하나 있죠. 정답은 IP가 되겠습니다. 다음 17번도 용어네요. 아래에서 설명하는 용어는 무엇인지 쓰시오. 데이터를 삭제하는 게 아니라 압축하고 중복된 정보를 없애고 뭐 나누고 해서 저장하는 작업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요거까지만 보면은 정리를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일단 기업의 데이터베이스에 쌓인 방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쓴다라는 거고, 같은 단어가 포함된 데이터들을 한 곳에 모아두되 필요할 때 제대로 찾아내는 체계를 갖추는 게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정리하고 나누고 뭐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이건 데이터 다이어트입니다. 삭제가 아니라 정리를 하는 거죠. 다음으로 기본적인 용어들이라서 뭐 특별하게 설명을 드릴 게 많이 없어요. 뒷부분은 근거리 무선 접속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되는 대표적인 통신 기술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다음에 휴대폰, 노트북, 이어폰, 핸드폰 등을 서로 연결해 정보를 교환하는 근거리 무선 기술 표준을 말한다. 일단 근거리 무선 접속 나와 있고 휴대폰, 노트북, 이어폰 이런 말 나와 있으면 우리가 평소에 쓰는 거죠. 블루투스입니다. 블루투스는 굉장히 자주 나와요. 블루투스에 관련된 뭐 공격 기술도 그렇고. 넘어갈게요. 기존에 마련되어 있는 법령이나 표준, 가이드라인 등으로 기준선을 정하여 위험을 분석하는 위험 분석 접근법은 무엇인지 보기에서 골라 쓰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문제의 정답이 나와 있죠. 기준선. 정답은 베이스라인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다음이 설명하는 악성 코드를 쓰시오. 정상적인 파일로 가장해. 자, 여기서 일단 거의 정답이 나왔어요. 컴퓨터 내부에 숨어 있다가 특정 포트를 열어 공격자의 침입을 도와 정보를 유출시킨다. 얘가 공격을 하진 않아요. 열어주는 거죠. 정상적인 파일에 포함되어 함께 설치가 되고요. 자체 감염 기능은 존재하지 않는다. 얘가 문을 열어줄 뿐이죠. 포트를 열어준다. 이게 트로이 목마의 특징입니다. 자, 여기까지 6회 풀이를 마무리하겠습니다.